저 언니가 금영이야. 모두들 준비되었느냐? 자, 그럼. 마마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니? 겨루기 과제를 바꿨으면 합니다. 조용히들 하여라! 그건 왜? 생각시들 사이에 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최고상궁 마마님과 최상궁 마마님의 편애로 늘 저만 겨루기에서 1등을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그런 망발을 입에 담아! 물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분하고 억울했으나 가만 생각해보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들과는 수준이 달라 생각시들이 밟았던 수련 과정을 뛰어넘은 것이 아마도 그런 오해를 산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억울함도 풀고 저들의 억울함도 풀수 있는 길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저들은 생각시 초입부터 늘 해왔던 것을 겨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잣기우기 옵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하자. 그 대신 마마님, 불을 끄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참 묘한 이러고. 어차피 잣기우기란 손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여 감각을 키웠는지 불을 끄고 하면 잘 알겠구나. 자, 그럼 잣과 솔가지를 가져오너라. 예. 자, 불을 끔과 동시에 시작한다. 그만! 금형이 20개, 장금이 8개, 조방이 4개. 고의한 것들. 이것이 금형이와 너희들의 실력 차이다. 금형이는 3살부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 너희들은 물론이여 나인들보다도 월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겨루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배려인 것을. 그걸 모르고 동물을 시기하고 더구나 나와 최고상궁 마마님까지 능멸하다니 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라. 마마님, 그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허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채 그리했으니 곡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 좋다.
내 이번 일은 그냥 덮어줄 것이니 앞으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삼가하고 실력에 더욱 정진토록 하여라. 그리고 금영이는 사흘 동안 집에 다녀오너라. 아니옵니다, 마마님. 계속 저만 다녀와 이런 불만이 생겼으니 이번엔 이등한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리할 것까진 없다. 내 잘못도 아닌 것을. 아니옵니다. 제발 부탁이옵니다. 어찌 그리 마음이 고와? 토우 때도 공을 세우더니 이번에도 잘하였구나. 그도 애매하게 배웠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찌 그리 잘해? 밤에 금영 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시. 한밤중까지 나와 배우려는 자세가 보기 좋았습니다. 얘기는 들었다. 어허, 앞으로 울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언니들이 오해하여 이제는 상정도 하지 않을 테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해는 아니지. 예? 네가 금영이에게 생각시들의 불만을 얘기한 건 사실 아니냐? 하오나 저는 금영언니일 줄 모르고. 그게 궁이다. 그러니 너희들 들어올 때부터 말조심 입조심부터 가르치지 않았느냐? 저는 항상 입이 문제인가 봅니다. 내일 언니들에게 사과해라. 당장은 미워할 것이나 시간이 가면 잊혀질 것이니 너무 걱정 마라. 마모님. 왜? 그래도 상상이니 제가 지배를 갈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래. 그럼 저 대신 연생이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어찌 너는 항상 법도를 어길 생각만 하느냐? 하지만 연생이는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늘 울기만 합니다. 마마님. 어디가 아프시다더냐? 심장이 아프시답니다. 내 정상국 마마님께 말씀은 드려보겠다. 나랑 같이 하자. 너희 나랑 재료 받아오자. 언니, 나도 같이 가요. 안 돼.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 언니가 금영언니일 줄 모르고. 그래서? 다신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우리 같이 실력이 모자란 애만 일하는 거야. 언니. 안 돼. 언니. 안 된다니까. 언니들 그러지 마세요. 장금이 나쁜 애 아니에요. 장금이는 좋은 애예요. 언니들이 너한테까지 말 안 걸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하고만 말하면 되지 뭐. 고마워 장금아. 왜? 한상국 마마님이 우리 마마님한테 얘기해줘서 나 지금 집에 가. 너무 고마워서 너 보고 가려고 뛰어왔어. 잘 됐다. 한상국 마마님께서 음식과 약재까지 싸주셨어. 정말 고마워 장금아. 정말 잘 됐다. 왜 집에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러라고 언니들 얘기한 거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튼 잘 됐잖아. 나는 오해를 풀고 너는 집에도 가고 걔네들은 자기 주제를 알고.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아무튼 이상해요. 금영 언니만 좋고 나는 언니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언니들은 기분 나빠해요. 그럼 언니들은 무시하고 앞으로 나한테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해요. 뭐가 더 이상해?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이상해요. 뭔가
언니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나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빠득빠득 우기는 게 귀엽다. 앞으로 내가 네 뒤를 잘 봐줄 테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처럼 얘기해. 싫다니까요.